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의 결정으로 어제 극적으로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대치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징계위원회 모레로 연기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분 소개해 드립니다. 추진봉 성공회 대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40여 분 만에 오후 5시 10분쯤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공식화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내건 일성. 먼저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 사실 질문은 검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이었는데 모든 분들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직무에 복귀하고 난 뒤에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 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 같은 발언과 메시지는 일종의 정치 행위, 시위다. 검찰의 정치 결사치로 생각하고 특정한 결심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윤 총장의 발언 그리고 범 여권에서 나온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교수님 어제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이나믹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윤청장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직무 배제를 한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윤 총장에게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형성 가능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윤 총장이 출근을 이렇게 정문으로 한 경우가 아주 이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문을 하지 않고요. 그냥 지하로 들어와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아마 정문으로 일부러 출근을 어제 직무 정지가 끝나자마자 한 이유는 언론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법치주의 얘기하고 헌법 정신을 얘기했는데 원론적으로 뭐 맞는 얘기고요. 아마 이제 본인이 하는 행동 자체. 또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을 이렇게 직무를 배제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보면 최강욱 대표에게 정치적 행위죠. 이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검찰에게 또검찰 검찰 조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어, 잘못된 게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도였다. 그게 국민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검찰 조직원들, 즉 검사들이나 검찰 조직에 내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 징계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 그 네. 모든 과정이 자기는 끝까지... 끝내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고 그런 태도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의지까지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냥 할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네. 총장의 메시지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으로 살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정치인들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반응이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의 덩치를 더 키워주는 그런 일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징계위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잘 지키겠다. 그리고 법치주의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건 내가 검찰총장 자리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지금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친윤 대 반윤, 내지는 뭐 친추 대 반추의 갈등이 아니라 친법치주의 대 네. 반법치주의의 갈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검찰 내부에도 이전에는 윤석열 총장 싫어하는 검사들도 꽤 많았습니다. 특수통 출신이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장이나 총장 하면서 네. 추미애 장관이 인사 개입하기 이전에는 이 특수부의 자기의 측근들을 중용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검사 98%가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의미의 성명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때려도 너무 때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평소에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 않던 검사들마저도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 이러한큰 주제, 큰 대의 아래 지금 하나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윤총장도 그것을 의식한 듯 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돌아왔다. 뭐 내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자. 이런 큰 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앞서 결론이 나왔던 감찰위원회의 얘기도 그렇고요. 일 일잔...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법원은 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개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는데 이 같은 여러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충의 장관이 좀 수세에 몰린 형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징계 위원회 원래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이틀이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원래 맡아야 합니다만 이번 징계를 청구한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물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른 차관을 내정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검찰 내에서 법무부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무언가 이런 어떤 그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반격이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장 평론가님 혹시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제가 사자성어 세 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세 개나요? 지금 네. 추미애 장관의 입지는 사면초가 네. 풍전등화. 하지만 여기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건 이제 기호지세. 기호지세. 내리면 큰일 난다. 네. 사실 이대로 가도 별로 끝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멈추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정치적 타격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총장을 지금 징계 이하로 해임시키는 게 여론을 악화시키더라도 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차관으로 바로 임명한 것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재밌는 게이 이용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강남의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두채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성 기준에 위배되는 분인데요. 물론 청와대에서 그중에 한채 팔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오주 급하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지난번 부동산 대책 이후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가장 먼저 본게 1주택자 여부였거든요. 그걸 어겨서 가면서까지 급하게 구원투수를 호출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 말인즉슨 4일에 예정대로 이제 이용구 변호사가 아마 차관으로서 위원장 대리 역할을 맡겠죠. 징계위가 열려서 윤석열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게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고요. 일단 급한불을 끄겠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저자리에 업무복귀시켜서 놔두면 그게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윤 총장을 해임한 이후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치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고민하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예상보다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절차를 많이 어기면서 법원에서도 어쨌든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도 커져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일단 급한 분이 윤석열 총장을 먼저 해임하고, 이후에는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 내리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멈출 수는 없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징계위원회 등등 수순을 밟아서 중징계 내리고, 그래서 윤 총장 해임하고, 이후 추미애 장관도 아마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지금 변호사를 내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모레 징계위원회는 이용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렇다면 정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뭐 지금 제가 어떤 어떻게 결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여러 가지 징계 사유들에 대한 증거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하게 될 걸로 보입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다 포함된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법무 부 차관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니까 이용 변호사 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이름이 공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법무부에서 감찰 과정에서 그 근거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느냐. 즉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징계를 할 만큼의 사안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 히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중요한 건 그동안 법무부 감찰실에서 감찰하는 과정에 나왔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네.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징계위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론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그 비등하게 대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뭐 어떤 결론을 가지고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어 징계 사유에 들어있는 부분들의 타당성이 확보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법무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 뭐,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법무부 장관 이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징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렇게 될 거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어, 신빙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징계위원들이 볼때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지 하는 부분들이 검토된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어제 나왔던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의 결정, 그리고 여러 여론 등등을 살피면서 징계위원회가 숙고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모레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 법원 결정 등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모습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어 일차적으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검찰총장이 유리한 어떤 여론적 지형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입장에 상당히 좀 여론 을 여러 가지로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개인적인 어떤 대결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유리하다고 보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 이 목표가 중요하다고 이제 여론을 일정 부분 좀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온 것은 이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개인적인 어떤 대결 양상으로 잡고 가는 것이 결코 유리한 여론형 지형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무슨 그 공격하고 방어하고 네.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양상으로 가면 이게 여론 자체가 상당히 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여권에서는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여론의 흐름 자체를 검찰개혁이란 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중도층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윤석열, 추미애 두사람이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네. 검찰개혁과 반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꾸는 것. 그 프레임을 통해서 어쨌든 어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영화는 이미지나 여론을 좀 다시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검으로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뭐 법원 결정도 그렇고요.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발언 등등도 그렇고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당은 어떤 길을 도모하게 될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당도 역시나 기호지세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익명으로 여당 의원들의 어떤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는 맥락을 보게 되면 네. 추미애 장관이 좀 허술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면 누구도 토를 달수 없게끔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춰서 과정에서 흠결이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뭔가 부랴부랴 징계를 결정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다 보니 네. 그 과정에 사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했지만 많은 허점들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허점 때문에 윤 총장도 반격을 할수 있었고 법원에서 또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만약 이만큼의 절차적 허점이 아니었다면 편검사 전원에 가까운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 편을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무조건 믿어주는 분위기에서 일단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되 그 이후에는 추 장관과도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네. 개인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의 화두는 내년 재보궐 선거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돌출행동이나 이 당에서도 또는 정부에서도 쉽게 제화하기 힘든 스타일이 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저는 여당도 윤석열 총장만 정리된 이후에는 추 장관을 생각보다 빠르게 또 선을 그으면서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도 없는 싸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본인이 정치적인 반등의 어떤 탄력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이미 탄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이 싸움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이냐? 여당이 아무리 이렇게 압박을 해도 윤석열 총장의 몸에 날개를 달아준 게 오히려 추미애 장관과 여당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내년 재보궐 선거 이슈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추윤 갈등 사안에 모든 정치권 이슈는 사라져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장혜찬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라, 사퇴시켜라.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권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권에서 이런 판단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추미애 장관에게는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꽤 있다. 특히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추장관을 때리는데 집중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정무적 계산을 끝 끝마친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지금 야권의 발언을 잘 돌아보게 되면 네.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응원하는 발언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장관 사퇴하고 윤석열 총장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하라 네. 이런 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이 막 대권 유력후보로 오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야당 후보 아니다. 여당 내부의 후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보탠다기 보다는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의 시선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적확한 판단이라고 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윤 총장을 지지해주면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아닌데, 야당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데,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시선을 받을 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윤 총장 간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추장 관 때리기에 집중하는 게 알맞은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이 국면 법원의 이제 새로운 판단, 예를 들면 중징계가 의결되고 나서 그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네. 그 내려진 후에도 얼마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총장은 역시 이 같은 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것이고 또 본안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상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같은 가운데 어떠한 위치들을 점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방금 궁금한 내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치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 당이나 국민의 힘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그 잠재적인 어떤 대권 후보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어, 국민의 당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제, 그 자체적인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분들이 전혀 지금 뜨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그게 윤석열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 그쪽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면서 다른 분들이 전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대권 후보들, 잠룡들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보면 윤석열 효과의 반. 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어, 후보, 윤석열 총장을 만약 후보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당에 잠재적 대권 후보 얘기하는 순간 다른 잠룡들은 거의 사라지는 경향이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총장을 이제 임기를 마치고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고 한들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으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그럴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새로운 신당 창당을 통해서 해처 모임과 정기 개편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 국민의힘의 영향을 또 받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중에 나와서, 새로운 신당 창당하면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빠져나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에이.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을 후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자꾸 띄워주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절대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죠. 네. 윤 총장이 지금 현재 수사하는 여러 내용들이 어쨌든 그 여권과 관련된 수사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론 일정 부분 국민의 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을 지지하지만 정치인 윤 총장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이미지 자체가 네. 결국은 누구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결국 보수적 있는 표를 가져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윤석열로 보기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권이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윤석열 추미애 동반 사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도록 지금 차관 임명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의중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제 물론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은 제가 볼때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의도적인 의도지 않아 대통령이 만약에 금무부장을 임명을 안 해보세요. 그건 추미애 장관을 버렸다고밖에 인식이 안 돼요. 윤청장을 지지하고 윤청장을 밀어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지금 차관이 없어서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자체를 그냥, 어, 고조 계속 보고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누구 한 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의 징계위원회까지는 열려야 되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 나오고 나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까지는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관의 임명은 필요한 거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관 임명된 것 같고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타당한 순서라고 저는 보고요. 징계에서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는데 대통령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킬 수 없어요. 법으로도 그렇게 안돼 있고요. 네. 대통령이 충분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뭐, 기분 나쁘니까 해임하고 또계속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절차고, 그 절차가 완성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누구 한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네. 하는 데 있어서 방점을 둔 것이지,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이 힘을 실어지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하는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절차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징계가 의결될 경우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제가 하겠죠. 저는 이제 최 교수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토록 빨리 이용구 변호사를 차관으로 지명한 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빨리 징계해서 이 국면을 좀 끝내자는 본인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 차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루 만에 임명이 되는 건가? 청와대에서 충분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쳤나? 이런 의문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아무리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는 자리라 해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수기와 검토 과정을 여러 후보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했다는 건 어떻게든 4일에 징계를 열겠다는 건 이제 대통령의 의지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징계에 서 무슨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이제는 추미애 장관만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몫도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 국민적 여론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음. 높아지면 그 부담은 이제 추 장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상황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썩맞뜩치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가만히 놔둬서는 일이 더 커진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빠른 차관 인선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차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차관을 포함해서 징계위에 포함된 검사나 또 변호사 학식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네. 그 사람들도 아마 이건 추 장관만의 뜻이 아니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구나라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 아래에서 네.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실리게 될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